요. 오랜만입니다. 모자가 되게 깊네, 이거. 엄청 크다. 가끔 진짜 이거 요청을 다 받으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다다다 되는 건가, 그러면? 하이. 들려요? What's up? 저 AOMG랑 피치스 콜라보한 도원? 피치스 도원. 아무튼 그거 갔다 왔어요. 방금 갔다가 차 타자마자 했습니다. 올라? I miss GOT7. Me too. 에 형님. 에 기석이 형. 쌈디 형이 놀러 왔네요. 뭔가 이렇게. 형이 보고 있는 걸 아니까 뭔가 되게 민망한데요? 어, 이거 어떻게 받아요? 1대1 받고 싶어요. 라이브 방송에 초대. 됐어요? 어, 됐다. 유겸 씨. 에이, 형님. 아니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예? 화면으로 또 보네요. 너 지금 뭐 하나 내가 지켜보러 왔어 지금 너. 유겸이 어떻게 라이브 하는지 참고하려고. 아 형 저보다 형이 훨씬 잘하잖아요. 저요? 전 잘할 때도 있고요. 엄청 못할 때도 있어요. 가끔 가다가 급발진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. 네. 근데 우리 유겸이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관리자 역할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. 형,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1대1? 처음 해봐요. 아 진짜 내가 처음이야? 네, 완전. 유겸이 팬들 부럽죠? 아가 새들아 부럽지? 저는 어미 새끼. 완전 신기하다. 아까 유겸이 잠깐 봤는데 정신없어가지고. 유겸아 지금 집에 가니? 네. 집에 갑니다. 가지 마. 가지 마요? 어디 가요? 형 밥 먹으러 가요? 아니 좀 뭐지 저거 뭐 저기 뭐 먹으러 가던데 저기 왜 유겸이 왜 안 되신 거지? 아 성화 형이랑 아니에요. 바로, 너 바로 집에 갈 거야? 네, 페이머스 먹어. 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찾아오잖아. 가야 되겠네. 사람들 오랜만에 관심 받으러. 아, 페이머스 버거 요즘 잘 된다고. 아 그러니까 요새 난리야 지금 그 펑키장 요새 지금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. 아 약간 입이 약간 웃고 있어 항상. 지금 되게 신났어. 많이 신나있더라고. 그래서 먹어봤어 페이머스 버거 그 램버거? 어 먹어봤죠. 맛있어. 저는 그래도 확실히 클래식한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아 클래식한 거 좋아해? 네. 아 역시. 저 그 회사 계약하기 전에 그 수혁이 그 펑킨 형이랑 거기서 홍대점에서 한번 보고
그 신사점에서 한번 보고 두 번 다 페이머스 한번 봤었어요. 아 진짜 페이머스 버거밖에 모르는 양반이구만. 어 굳이 미팅을 거기서 했어? 아 다른 데도 가긴 갔는데 거기 두 번 갔어요. 아 진짜? 네. 나 보여주기 시기야. 나 지금 유겸이랑 보여주려고. 그 양반 참 그런 거 좋아해. 아. 저 우리 저기 여러분들 지금 저 피치스 성수 도원에서 지금 저기 유겸이가 쓰고 있는 모자 지금 전 절찬리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. 예스. 근데 이거 형 엄청 이게 완전 넓어요. 아 깊어요, 깊어요. 가릴 수 있죠. 이제 네, 유겸이가 어디 밖에 나갈 때 가릴 수 있지만 하지만 너무 AOMG라는 거. 그니까. 가려봤자 소용없다는 거. 아니 핏은 깊은데. 밖에 순간이면 누가 봐도 쓰고 돌아다니면 어 저건 누가 유겸 아니야? 뭐 어 저건 사태 아니야? 저는 오늘 안 쓰고 왔어요. 네. 형은 에이. 집으로 가십니까? 어, 우리 뭐 모르스 지금 뭐 그래도 나온 김에 배고파가지고 저기 그래도 좀 페이머스 가서 버거 와서 저기 버거 훔쳐오려고. 아 오케이. 유겸이도 가서 밥 먹어. 형도 그 가는 거예요? 아 가서 들려서 그냥 포장만 해서 나올까 생각 중이야. 저도 그러면 형처럼 그렇게 할까? 어 야, 아니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어. 어차피. 네 포장해서 갈까요 거기, 저도? 어 포장하러 가자. 오케이 그럼 형 거기서 뵐게요. 메뉴 뭐 먹을래? 램버거 먹을래? 아니, 클래식 먹을래? 네 클래식 먹겠습니다. 어 유겸이. 유겸이 한 개? 아니면 뭐? 아 하나면 돼. 하나면 돼? 유겸이 네. 그 클래식 그냥 칠리콘 세트랑. 아 형. 아니 동환 씨 뭐 먹을래요? 아 매니저. 아 괜찮아요? 아 그 동환 씨는 괜찮대요. 괜찮대? 네. 명수 먹을 거야? 명수 먹는데 그럼 램버거 아니 램버거 램버거 세트 두 개. 어. 그다음에 클래식 그냥 기본. 싱글이에요. 더블 먹을래? 싱글 먹을래? 너는 싱글 먹겠습니다. 어, 관리하니? 아, 하긴 하죠, 형. 그래서 유겸이 싱글. 네네. 근데 하나 더 추가해줘. 많이 잘 먹어야 돼, 고기. 많이 먹어야 돼. 알겠습니다. 어, 좀 더 가서 봐. 네, 형. 지켜보고 봐요. 있을게. 알겠어요. 조심해. 지켜보고 있다. 오케이. 어. 오케이. 아 재밌네요. 그러면 동환 씨 우리도 걸로 갈까요? 네네 그쪽 찍어놨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저 진짜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네요. 원래 인스타 라이브 잘 안 했었으니까 몰랐는데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. 안녕하십니까. 바이. 하이. 잠깐만. 근데 엄청 가깝네요, 진짜. 네. 네, 여러분. 여러분도 이제 거의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드세요, 여러분. 오케이. 예. 목에 아 너무 웃었더니 목에 예.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핏은 너무 좋은데요.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려고요. AOMG.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페이머스 버거에 페이머스 버거로 가요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. 앨범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. 음악 작업하고 있고 노래도 계속 만들고 있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아 포장하러 갑니다. 저도 포장해서 집 가서 편하게 먹으려고요. 네.
I love you. Your cap, your ring. 근데 진짜 저 이거 맨날 끼긴 해요. 목걸이도 그렇고. 어디 갔지? 근데 좀 오늘 많이 붓긴 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이렇게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. 계속 그래가지고 요즘 얼굴도 좀 붓고. 네, 저도 miss you, miss you too. I love.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게,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연습 엄청 하는 거니까. 약간 여러분들 무대,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만나기 전에 연습 엄청 해서 준비를 엄청 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멋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그리고 뭐 갓세븐 멤버들이랑도 너무 보고 싶고, 그리고 연락 거의 그래도 엄청 자주 해요. 우리 단톡방이 잘 살아 있어서. 네. 다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분 되게 좋고, 괜히 뿌듯하고 뭔가 그런 느낌? 잘 됐으면 좋겠고. 얍. 네, I miss you, 갓세븐. 뭔가 할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계시고 들어주시는 게, 사실 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. 근데 그냥 계속 봐주시는 게참 감사합니다. 멕시코에서 AOMG 콘서트는 좋은 것. 저도 콘서트 진짜 가고 싶어요. 너무너무 하고 싶고. 원래 우리 갓세븐 활동할 때 거의 한국보다 막 어떤 연도는 한국보다 막 외국 나가 있고 막 이랬던 적도 많으니까, 투어하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요. 이제 멤버들이랑 진짜 24시간 붙어 있었고, 같은 방 쓰고 뭔가 계속 있었으니까. 그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엄청 재밌었고. 그래서 투어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, 하트는 초록색이죠? 하트는 초록색. 마할 기타 멋있다. 이건 뭐지? 사랑의 예겸이. 예겸 고마워요. 예겸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I love you, my idol. 고큰 갑. 하이. 쉐쉐.
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세이 하이 투 브라질 근데 아까 1대1을 신청하면은 받는 게 있을 텐데 내가 못 본 건가? 봤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 더워요. 아까 아침에는 막 엄청 더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워졌어요. 올라 네, 많이 더워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좀 땀이 나더라고요. I miss you, love you. Where are you going? Famous burger. Famous burger. Say hi. I miss you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세요. 그래도 되게 금방 가는 것 같은데. 가까운 곳이라서 핏 체크 바지를 이렇게 입었어요. 여러분 이따가 또 이따가 포장해서 잘 먹을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TMI? TMI 오늘 아, 그건 TMI가 아닌가? 오늘 부은 거는 다 보고 아니까. Leg is so long. 봉수. TMI 좀 오늘 약간 건강 주스 마셨어요. 일어나서. 건강 주스 마신 거 TMI다. 몸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. 오케이. 네, 여러분. 또 찾아올게요. 진짜 아가새 여러분, 제가 자주 못 찾아와서 미안해요. 앞으로는 더 갑자기 찾아올게요. 예, 밥 아직 안 먹었죠? 지금 딱 거의 12시 다 돼가니까 먹을 시간입니다. 여러분도 밥 맛있게 드세요. Love you too. Bye. Bye.